무섭다. 덥지? 더워요? 와, 올해는 정말 덥다, 정말. 우리가 다 야외에 있잖아, 지금. 밖에서는 뭘 해도 더위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빙수 사지 말라며, 빙수 사서 오는 동안에 다 녹는다며. 밥 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다 끝나면 술 엄청 마시면 되겠네. 자, 세상이 다 녹아버릴 것 같은 더위네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뭘 하는 게 제일 좋을까? 뛰어놀아요. 귀엽다, 어린이구나. 이런 날씨에는 사랑을 해야지. 끈적끈적한 사랑. 우린 왜 사랑하는 걸까? 왜 사랑해? 외로워서? 즐거워서? 행복하니까? 왜 사랑하는지 알고 있어요? 조용해졌네? 사랑이 약하구나, 어린이들이랑. 그런데 또 우린 알잖아. 사랑이 또 마냥 행복해? 그건 아니야, 나름대로 괴롭다고. 그리고 외로워서 사랑했는데 더 외로워진 적 없어? 더 외롭지? 우리는 어쨌든 다 사랑해.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이기적인 유전자의 숙주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유전자는 우리의 호르몬을 조작해서 우리의 노예로 만들지. 우리는 호르몬의 노예잖아. 좀 웃긴 얘기인데, 오래전에 어느 날 나는 알게 됐고 결심했어. 나는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나를 낳지 않을 거라고. 웃기지? 하지만 내 몸은 내 몸인데 매달 애 낳을 준비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 왜? 내 몸인데 내 맘대로 한대? 나는 정말 텅 빈 아기 집인 것 같았어.
찾아오는 이 없고 자네 마음도 이상한 얘기만 맴돌아가는 거의 던져서 사랑에 빠졌어요. 그럼 우리 엔지니어님 제 인이어에서 구경 뮤트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온몸을 던져서 때로는 이상하고 불온한 사랑에 빠지기도 했지. 왜 좋아해? 불온한 사랑을 좋아하는구나 자기. 사랑의 불온함에 나는 중독되었어.
때는 가정교육의 힘이 컸다. 나는 누구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피부치를 증오하는 것부터 제어했거든. 자랑은 아니지만 말이야, 사람들은 사랑의 힘이 가장 위대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건 틀렸다. 증오보다 강력한 건 없어. 자
좋아하는 건 아니더라.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은 아주 많고 흔했어.
목숨을 빠른 너에게 떨고 연애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왜냐면 저는 착실한 학생이었거든요. 믿지 않는 분위기군. 하여튼 저는 착실한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아마 지금의 저보다 훨씬 똑똑했다고 생각돼요.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친구 영경이한테 했던 말이 기억나거든요. 나는 절대 연애도 안 하고 절대 결혼도 안 할 거야. 아, 웃는 대목인데. 같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 각자 브레이크질 게 뻔해. 아, 딜레이가 아직도 열려있나? 둘이 함께 불행해지느니 나 혼자 그냥 평범하게 부르는 게 불행한 게 낫지 않을까? 동의하네? 동의하는구나. 동의하면 소리 질러. 아니, 다 그러면 안 되지. 진짜 동의하는 사람만 소리 질러봐. 그래서 아까부터 연애에게 아무 얘기가 없었구나. 하여튼 저 정말 똑똑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고1학생 김유나 양의 의견은 계속 살다 보니까 이렇게 펜타포트의 언니를 맞출 때까지 계속 살다 보니까 생각하기 맞는 말 눈물을 먹고 자는
아, 이런 연주를 듣고 제가 그냥 멘트로 갈 수 없어서. 기타의 홍필선님. 포인트 조금 더 주실 수 있을까요? 홍필선님. 베이스의 최은창님. 드럼의 염성길님. 키보드의 최지훈님. 첼로의 정다희님. 바이올린의 박영준님. 아코디언과 키보드의 자기준님. 코러스와 어쿠스틱 기타의 썸딩진. 조금 더 차분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저 앞에 있는 스타워치가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멈춰! 지금 말한 사람 내가 사랑한다 야!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누가 가까이 있으면 사줄텐데! 우리 무대가 끝에 있는 것처럼 어쨌든 모든 사랑에는 마지막이 있지.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인연에는 다 수명이 있더라? 너네 어린이를 아직 잘 모르지? 말 빨라졌어 봐. 빨리 이걸 다 말해야 돼. 오늘은 내가 비밀을 가르쳐주려고 왔거든. 모든 인연에는 여러분 다 수명이 있어요. 인연이 시작될 때 다들 시작된 설렘 느끼잖아. 그치? 연애 경험자 이렇게 적어? 아까부터 고만가 딱 한 줌이야 지금. 예, 인연이 시작할 때 아, 친구도 괜찮,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직장 동료 좋아요, 다 좋아. 선생님 그래 있을 수 있지. 인연이 시작된다. 우리 인연 이제 시작된다. 청춘. 근데 인연이 또 끝이 있으니까 그 인연이 끝나갈 때 그 뒷모습을 보는 게 참 씁쓸한 일이에요. 근데 억지로 그걸 또 붙잡으려고 하는 건 더 씁쓸하더라. 우린 여기
하지만 인연의 뒷모습이 보일 때 조용히 물러나자. 인연이 끝나서 정리되는 사람도 있지만, 하지만 죽음이 갈라놓아서 잃어버리고 마는 사람도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 죄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게 된다면, 어제 오늘 많은 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 이유를 물어야 될까요? 가슴 안에
그러니까 그때 제가 조금 전부터 갑자기 알레르기는 이 목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갑자기 좀 이상한데요. 이러지? 좋아요? 그러니 그 노래하기 너무 답답하다. 이제 한 곡 남았는데요. 더위도 이 더위도 그리고 오늘 계속 얘기했던 사랑도 괴로움도 저도 당신도 언젠가는 다 사라질 거예요. 그쵸? 오늘도 오늘 사랑하라. 오늘 미워하세요. 오늘 울고 웃고 춤추고 소리 지르고 앞으로 달려나가세요. 왜냐하면 오늘은 우리가 다 살아있으니까요.